자, 그래서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를 해볼 건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그 공주는 아름답다부터 만들죠. 누가? 그 공주가. 어떻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 공주는 아름답다. 그렇죠. The princess is beautiful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그 공주는 아름답니?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오케이. 그래서 beautiful이 아름답다예요? 아름다운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니까 이런 표현,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아름다운을 아름답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The princess는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당연히 is고, 그렇죠. She is beautiful을 is she beautiful 만들어 놨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래서 the princess 대신에 she를 써서 대답하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She is ugly. 그렇죠. No, she is not beautiful. She is ugly. No, she is ugly. 오케이. 그래서 ugly의 뜻은 뭐고? 못생긴. 그렇죠. 못생긴. 이거 무슨 시고? 그렇죠. 어떤 시니까 마찬가지. 비동사가 있어야지 못생겼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어떠니 어떻다 되겠죠. 오케이. ugly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ugly 반대말은 beautiful이죠. 아름다운 beautiful. 그 다음에 못생긴 어구이. 오케이. 여보세요. 다음. 네. 너의 여행은 어떻니? 바로 가볼까요? How is your trap? 얘는 걔 아이가 이 소리 나는데? 그렇죠. 트립이 트립. 그래서 뭐라고요? 이 문장은? How is your trip? How is your trip?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여행이 어떤지 물었으니까 대답은 나의 여행이 어떻다니까 my tri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의 트립이 어떻다 할 건데 my trip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my trip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죠.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my 그렇죠. My trip 대신 왔죠. 오케이. Wonderful은 멋진, 훌륭한 이런 뜻이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Wonderful. 그래서 Wonderful이란 대답 붙이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your trap? 그렇죠. Trap이 아니라니까 아이가 이 소리 난다니까. 트립. 그렇죠. How is your trip? 그랬더니 it is wonderful.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저 강아지 좀 봐. 멀리 있나 봐 강아지가. 근데 한 마리인가 봐. 오케이. 멀리 있는 거 하나는 저것이라고 해서 저것. 그러면 더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거 하나. 그렇죠. This의 뜻이 이것이니까 가까이 있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 하나는 대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강아지 좀 봐.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됐습니까? 그러면 that puppy는 저 강아지인데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 저 귀찮으니까 that puppy 길고 귀찮으니까 that puppy가 있을 자리에 대신 뭘 써요? it을 대신 쓰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It 그렇죠. it is very cute 하면 되겠죠. is very cute. 오케이.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 look at the puppy. Okay. Look at that puppy 대신 왔어요? Okay. Look at that puppy 중에서 뭐 대신 왔어요? That puppy 대신 왔죠. That puppy. 저 강아지. 다시 말해 그것이죠. 자, 그래서 베리의 뜻은 뭔 것 같아요? 매우. 그렇죠, 매우. Cute는? 귀여워. 그럼 cute은 무슨 뜻이에요? 아, 참, 무슨, 아, 무슨 시에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very는 매우란 뜻인데 무슨 시에요? 어찌 시. 그렇죠, 눈치챘네. 그렇죠, 어찌 귀여운? 매우 귀여운. 어찌 어떤 되고 있네. 어찌 어떤 매우 귀여운. 어찌 어떤 very 귀여운. very cute.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와서 어떻다. 매우 귀여우니 매우 귀엽다가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인데 뭐부터 만들어봐요? 뭐라고? 어, 그렇죠.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죠. 그쵸? 누가 네가 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넌 좋아하지 않는다. Don't like. 오, 그렇지. You가 don't like 한다. 누가 다 만들었네요. 넌 좋아하지 않는다가 뭐였고? You don't like. 그럼 묻는 문장 첫 번째. 넌 좋아하지 않니는 뭐예요? 그렇지, don't you like? 그럼 문장 완성할 준비 됐네. 문장 완성하기. Why don't you like this?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오케이, this는 이것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this보다 it이 훨씬 짧죠. 그래서 this가 있어야 될 때에 this 대신에 it이 들어있네요.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Okay, 그 다음, 그 다음.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할 건데,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 부터 하겠죠.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다? My boyfriend is handsome. 그렇죠. Your boyfriend is handsome.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너의 남친 잘생겼니? Is your boyfriend handsome? 그렇지.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서 your boyfriend, 너의 남자친구가 잘생겼냐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나의 남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했고 영어로 하면 my boyfriend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my boyfriend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그래서 my boyfriend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he가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그렇죠.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와우, 오늘도 엄청나게 빠르게 했습니다. 8분 35초 만에 끝을 냈네요.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특히 잘했어요. 오케이, 엄마한테 오늘 Why don't you like this?도 했다고 자랑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녕. 수고했어요. 오케이.